저의 실력자. 나 진짜 보여줄까? 오늘 여름 제가 가장 많이 신었던 신고들은 반짝이들 안녕. 좀 특별하게 우리 집에서 좀 찍어볼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진짜 별로예요. 비도 오고. 예전에 제가 가방들을 소개했었잖아요. 우리 반짝이들이 저의 슈즈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살짝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신발장을. 아, 이렇게 정식으로 공개하는 거 처음인데? 열어요. 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신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전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집은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가끔 들릴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자연스럽다는 거. 여기가 저의 신발장의 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신는 이런 플랫, 메리제인, 로퍼 이런 거 위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요즘에 제가 조금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항상 이런 로퍼에 삭스 신는 거 좋아하고 메리제인에 삭스 신는 거 좋아했는데 좀 미드힐을 요즘에 좀 좋아하게 됐어요. 제일 많이 신는 거 진짜 보여줘요? 나 진짜 보여줄까? 이건 좀 창피할 수 있어. 그래도 보여줄게. 이 위에다 숨겨놨어요, 심지어. 엄청 까졌죠? 이걸 제가 진짜 사랑한 신발이에요. 제가 미드힐에 사랑에 빠진 순간, 그리고 이유가 이 슈즈예요. 이거는 더 로우인데 컬러가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바디가 길어. 발 모양도 너무 예뻐 보이고 피부도 되게 예뻐 보이고 너무 아끼는데 이제 너무 이제 못 신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사랑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아이입니다. 더 로우에서 또 이 친구도 컬러별로 갖고 있거든요. 얘도 정말 디자인이 심플하죠? 되게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인데 얘도 정말 발이 예뻐 보여요. 어떤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너무 노력하지 않은 그런 시크함? 예뻐. 그리고 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른 맛. 어른스러운. 얘는 이 쉐입이, 이 힐 쉐입이 되게 독특해요. 힐 높이가 조금 높은데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편하고. 단점은 이거 신고 난 다음에 블랙 스웨이드 신발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발이 까매져요. 근데 이거 신으면 진짜 자신감 엄청 올라가는 그런 자신감 뿜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세일할 때 안 사면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샀는데 정작 사면은 더 후회하고. 일단 얘 한 번은 신었니? 이 아이는 파리에서 올드 셀린이 귀할 때였어요. 이제 막 셀린 디자인은 바뀌고 그럴 때였는데 세일하고 있었고 제 사이즈가 딱 있었고 신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별로 안 예쁘네? 너무 후회하는 거야. 그냥 올드 셀린이니까 그냥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슬픈 친구들이에요. 얘네들도 다 세일할 때 구입한 거고 사실 샤넬이랑 구찌 이런 거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때 당연히 사야지. 안 사면 바보지. 그러고 집에 왔는데 내가 바보 같네? 그게 이런 거였어요. 언젠간 신을 거야. 괜찮아.
저의 이 많은 슈즈들 중에 정말 소중한 슈즈들이 있어요. 제 팬분들이 선물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이거 받고 소리 질렀잖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엽죠? 이것도 신상으로 나오자마자 로퍼에다가 삭스 신고 그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팬분들이 그걸 알고 선물해주셨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해외에 있는 저의 친한 언니한테 구해달라 그랬어요. 저의 취향을 진짜 다 반영한 신발이야. 둥근 코보다 뾰족한 코를 좋아하고요. 이런 진주 디테일이 되게 클래식한 무드도 연출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 컬러 조합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Cream and Black.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슬링백이라서 되게 편해요. 너무 예쁘죠? 정말 나의 신발이야. 반짝반짝. 제가 또 신발을 얼마나 아끼냐면요, 수선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수선하는데 돈이 더 들은 것 같아요. 이 친구입니다. 컬러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스위드에, 레더에. 근데 제가 레페토 로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동안 꽂혀서 어떤 룩에도 다 신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교복처럼 신었던 신발? 파리에서 세일할 때 샀어요. 그래서 수선비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올 여름 제가 가장 많이 신었던 친구들은 뭐니 뭐니 해도 에르메스의 오란 샌들이죠. 이렇게 블랙, 카멜,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제일 많이 신었고요. 얘도 제가 야심차게 구매를 했던 컬러입니다. 귀엽죠? 데님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저의 인스타나 저의 룩들을 팔로우를 하시면 많이 보셨을 슬리퍼인데, 이 알라이아 슬리퍼예요. 얘는 이 펀칭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되게 기본 같고 되게 편한데 조금 드레스업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여름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입고 이거 신어도 너무 예쁘고, 하이웨이스트 쇼츠 같은 거에 화이트 셔츠, 거기에 스트라이프 스웨터 같은 거 이렇게 딱 걸치고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은 해변을. 이런 예쁜 디테일들 때문에 여름에 너무 시원해 보이는 그런 신발입니다. 짠! 이거 너무 귀엽죠? 컬러 너무 예쁘죠? 수정이가 선물해준 신발이에요. 어떤 공항이었어요. 유럽이었던 것 같고, 제가 받아내야 되는 선물이 있었는데 제 사이즈가 있어서 사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신었네. 심지어 욕먹을 것 같아. 심지어 스티커다. 미안해 수정아, 나는 아껴 신으려고. 이거 기스나면 어떻게? 아이고 다시 붙여놔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저기 안 보이는 데다가 고이고 입어보려는 거야. 어쨌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또 내가 요즘에 또 컬러풀한 거를 좋아하니까 신어야겠다. 네, 오늘 이렇게 반짝이들한테 저의 신발장을 공개해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은 저의 데일리 슈즈들, 좀 편안한, 평소에 제가 너무 잘 신는 그런 아이들로 소개를 해드렸고, 나중에는 좀 뭔가 뭐 힐이나 부츠, 스니커즈 이런 것들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보셨겠지만 신발은 무조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발이 편하면 얼굴이 편해. 발이 불편하면 얼굴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옛날에는 좀 발이 불편하고 그래도 참을 수 있지 뭐 예뻐 보이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그때 잠깐 신고 다시는 못 신어요. 근데 이제 편한 신발들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면서 신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와 10년 넘게 함께한 그런 슈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핑할 때 꼭 그런 거를 생각하고 체크하고 신어보고 자기만의 슈즈 컬렉션을 만들어 가길 바랄게요. 또 궁금하신 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